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대강 사업인 농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2년째 농사를 망친 농민들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사업을 시행한 농어촌 공사가 논에 부은 영산강 준설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지난해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기관이 대책까지도 권고했는데 농어촌 공사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벼가 빼곡히 자라고 있어야 할 나주 옥정지구 들녘이 휑합니다. 새 흙을 넣어 땅 심을 키우겠다며 농어촌 공사가 실시한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한 결과입니다. 수확을 곧 앞두고 있는 논입니다. 하지만 흙이 산송으로 변하면서 제대로 자라난 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소금기 높고 산성도가 높은 영산강 준설토가 논에 들어가면서 농민들은 2년째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한 농어촌 공사가 지난해 5월 이미 논에 들어가는 준설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국립농업과학원에 의뢰한 토양 조사 결과 산성도와 나트륨 함유량이 높아 농사에 부적절한 토양임이 드러났고, 과학원은 문제 있는 준설토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민들이 이 자료를 요구하고 권익위까지도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농어촌 공사는 자료 공개를 거부하다 오늘에서야 밝혔습니다. 지금의 피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농어촌 공사의 부실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 않았어야 할 공사의 힘이 드러난 농지 리모델링 사업. 그러나 농어촌 공사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농업과학원의 공고대로 왜 대처하지 않았냐고 묻자 자신들은 공사에만 책임이 있을 뿐이라며 부작용에 대해서는 나주시의 대처를 요청했다는 입장입니다. 토목 공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농업 재배는 저희가 전혀 상식도 없고요. 농업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도 없고 전문 기관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자신들이 한 공사도 아닌데 농어촌 공사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중간에 태양을 봐달라, 중간에 어떤 과정에 참여가 돼가지고 예산을 주는 관리 감독이 한다든지 그런 모르는데 단지 사업이 다 완료된 시점에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농지 리모델링 사업.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들 때문에 농민들의 답답함과 억울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